지난 이야기. 홍두깨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강인아. 강인아는 없는 힘을 짜내어 마지막 트랙을 설치하고 홍두깨에게 마비를 거는 것을 성공시킨다. 곧 승패가 갈리고 승리는 홍두깨에게 돌아가는데.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를 치를 학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은 2학년 B마이너 등급의 김훈 학생입니다. 그럼 김훈 학생과 경기를 치를 학생은 1학년 BA 등급인 기동진 학생이네요. 기동진 학생은 아주 특이하게 등급이 BA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등급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아주 기대가 되는걸요? 그럼 바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는 원 안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동진 학생? 어? 뭐야? 예나 다음에 바로 기동진 너야? 상대는 김훈이네. 예나는 걱정하지 마. 잠시 기절은 했어도 의무실에 잘 데려다주고 왔으니까 금방 깨어날 거야. 내 경기가 끝나면 이 장소는 벗어나도 되는 거지? 어? 여기? 상관없지. 자, 그러면 바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자는 기동진 학생입니다. 무슨 경기를 볼 수도 없게 순식간에 끝나냐? 짜고 치는 게임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김풍, 어? 의무실이 어디더라? 나 참. 여기가... 어? 오빠? 아... 의무실이구나. 어? 경기는 어떻게 됐지? 역시...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잘한 거야. 잘했어. 부끄러워. 뭐지? 봉투? 전에도 봤던 봉투 같은데. 여기가 의무실인데 한 번도 안 와본 거야? 내가 올 일이 뭐가 있어? 그래도 양호실 정도는 알아두라고.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아직 안 일어났나 보네? 아직이라니. 양호실에 온 지 10분도 안 됐다고. 그런가? 오늘은 애들 얼굴을 못 보겠어. 봉두깨 선배님이 넘어지는 사이에 기절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깝게 정말. 아깝지 않아. 뭐? 홍두깨는 이번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강예나를 상대하지 않았어. 진심을 다해 상대했다면 강예나는 맥도 못 추고 경기가 끝났을 거야. 강예나는 너나 나처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강예나가 지는 건 당연한 결과야.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처음부터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란 것쯤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기동진 너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주길 바랬는데. 그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경기에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하지 않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구나. 나 진짜 바보 맞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게 최선을 다하는 바보가 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라 다행이야. 멋졌어. 나도 예나를 다시 봤어. 가자 김풍. 벌써 가려고? 응? 아 맞다. 정열남 경기 보러 가자. 안 볼래? 왜? 부끄럽게 오글거리게 잘도 말하네. 바보도 아니고 기권이나 하지. 왜 그렇게 처맞은 거야? 뭐 옛날보단 보기 좋은 것 같기도. 자,
오늘은 8강 경기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이번 경기는 홍득기 학생과 기동진 학생의 시합이 되겠습니다.